아니 드랍십 있는데 없었어. 없는 거 알고 한 거야. 아니 옵저버가 아래로 내려갔어요. 개소리야 슈발. 존나 아는 척 존나 개오졌고 강태다. 아니 개시비거네 아프리카 새끼들. 존나 아니 존나 아니 뭐만 하면은 시비야.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 새끼들아. 뭐만 하면 뭐 하면은 존나 뭐 징징댄다 뭔 한다 씨. 징징 될 수도 있는 거지 새끼들이 씨. 지들은 뭐 슈발 아주 뭐 징징 안 되는 것처럼 아우 슈발 뭐 세상은 얼마나 잘 사셨습니까? 얼마나 잘나셨어요? 잘나셨으면 겸손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위할 줄도 알아야지 슈발놈들이. 하여튼 슈발 꼭 꼬락손이 인생 망한 새끼들이 남 비난하고 자빠였지 개새끼들. 쳐맞을래요? 쳐맞을래요?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핵 한번 가보죠. 아 진짜 레알 이번에 가보자. 그러면은 배럭 더블 하자. 그니까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원팩 원스타를 간 다음에 성공을 해서 살레망에 그 뒤통수를 쳐서 핵을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까 너무 잘 막아가지고 뭐 의미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배럭 더블을 간 다음에 약간 부유한 식으로 동시에 준비하는 벌처를 엇박자로 들어가서 사내만 흔들고 자 그러면서 핵으로 때려 죽이는 그런 전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배럭을 좀 애매한 것 같아 그죠? 자 투배럭도 많이 해봤는데 진짜 애매한 빌드인 것 같아요. 프로토스가 그냥 뭘 해도 막을 수 있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멘트 안 했다고요? 하여튼 시청자분들 시비 걸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예. 죄송합니다. 말해도 되죠. 예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티가 핵을 쏘겠다. 말리지 마라 이거죠. 말리지 마세요. 또 안 통한다고 욕도 하지 말고. 어? 안 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. 사람들이 안 쓰는 이유가 뭘까? 아니 안 통하니까 안 쏘는 거야. 그죠? 잘 안 통하니까. 화 풀고 릴렉스하고 하세요 러시네요. 이미 릴렉스하고 하고 있습니다. 화났으면은 멘트를 안 쳐요.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정찰 빨리 가야죠. 그죠? 정찰 빨리 가면서 입구에 벙커를 짓고 수비를 하고 사람이 센터 뭐 이런 거 하면은 일단 왔을 텐데 일단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정찰도 늦어요 사람이 심지어. 벙커를 지었는데 아직까지 프로브가 안 왔어? 뭐야 이거? 정찰이 진짜 완전 망했다 이건데? 정찰에 사서치 갔나? 아까 나처럼 사서치를 갈 수도 있어. 예. 정찰 사서치 가능하거든요. 자, 그럴 수도 있어. 뭐야 이 투게이트는? 와, 이거 드라군 좀 세게 압박하는 빌드거든요. 이거 바로 팩토리 안 갈게요. 아카데미 그 사업 한 다음에 가자. 예. 아카데미 짓고 가자. 그 아카데미 짓고 팩토리도 짓고 일단 안 뚫리게 빌드. 이게 투게이트를 빨리 간 빌드라서 사냥거리는 좀 늦지만 드라군이 좀 많이 나오는 빌드예요. 그래서 굉장히 아파요.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좀 아프게 당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. 혹시나 막 다른 쪽 멀티 있을까봐 정찰 한번 가보고요. 4호 플러스 이것까지 다 해서 막을게요. 네. 4호까지 하자. 이거 벙커를 지키는 SCV들 있잖아요. 그거를 드라고 6개 되면은 점사를 하면은 한방이에요. 그래서 그 타이밍에 드라군이 좀 많이 빨리 쌓이는 빌드라서 드라군으로 점사를 하면서 밀고 들어오면은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야. 그래서 사정거리를 돌릴게요. 네. 뭐 방풀이야 이건 또.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방풀이에요. 니 얼굴에 밥풀이나 떼세요. 라임 오졌다? 정찰 하고 있네요. 정찰하고 있네. 아니 SCV 찾은 건가? 아니야 그럴 리 없어.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? 막으면 내 타임이야. 제가 말했죠 드라군이 좀 많은 빌드예요. 그래서 억지로 막아야 됩니다. 억지로. 많아요. 진짜 많아. 사정거리가 일단 빨리 되고 그 다음에
사리마 일단은 6드라로 압박하는 거 그거 솔직히 힘들게 만들어 줄게요. 사격 됐다. 됐다. 이건 압박이 안 돼요. 이제 압박이 안 돼요. 이래서 한 거거든요. 이렇게 하면은 압박에서 벗어나잖아. 상대방도 생각을 하게 되고, 그죠? 그러면서 탱크를 뽑고 안전하게 들어가면은 일단 수비는 됐다. 저게 뚫릴 수 있는 빌드요. 확실히 상대방 뚫을 수 있는 빌드였는데, 확실한 거는 그 위기에서 벗어났고, 그래 로보티스 짓고 있다. 이거는 상대방 한번 접었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마음 편히 갈 수 있습니다. 좋아요. 마음 편히 탱크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. 자, 탱크를 위에다가 갖다 놓을게요. 스캔을 뿌렸어. 스캔을 뿌렸는데 지금 상대방의 움직임은 로보틱스를 올리면서 운영을 좀 바라보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, 상대방이 저렇게 압박하는 압박이 좀 심한 빌드면은 여러분들이 막 탱크를 기다릴 때까지 시간을 못 버티거든요. 만약 이게 탱크 지금 하나도 안 나왔는데 상대방 드라고 6개였거든. 뚫렸어요. 무조건 뚫렸어요. 그래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, 뭐 리버라든지 이런 것도 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, 저는 안전하게 수비를 해냈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을 들어가면 되는 거죠. 아이고 뭐야 딸꾹. 유인해서 잡을게요. 잘 잡았죠. 이제는 뚫는다? 솔직히 에바 참치 쳐지는 거고. 자, 벌쳐 쭉 찍어내면서 운영 들어가겠습니다. 앞마당 가스. 앞마당 가스. 6시에 드라고. 앞마당 가스. 마당 가스. 마당 가스. 마당 가스. 마당 가스가 들어가는 경우는 트리플보다 먼저 들어가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. 테크. 테크 트리 올리는 거 아니면 마당 가스를 저 땅으로 빨리 안 짓거든요. 근데 이거는 테크다. 스타게이트 올리고 있죠. 캐리어인지 뭔지 몰라요. 어차피 드랍시 갈 거니까 드랍시 태워서 가서 보면 되는 거고. 어쨌든 저버가 막 빨라가지고 이게 동선이 안 걸리면 되거든. 이쪽으로 가면 안 걸릴 거 아니야. 이쪽으로 갑시다. 저게 어떤 건지 확신을 하지 못하지만은 봐야 돼요. 캐리어든 뭐든 테크를 올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빌드 파악을 좀 들어가도록 하고요. 3 팩토리만 가자. 타이밍 좋았고요. 타게이트 하나. 아비터네. 이러면 드랍시 뽑고 핵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. 핵 준비할 수 있어. 근데 오졌다. 근데 오졌다. 이거 정말 좋았던 게 타이밍 진짜 좋았어요. 그리고 동선에 아예 안 걸리는 그런 동선으로 왔기 때문에 드라곤 전진 배치 돼 있었고, 그래서 정말 좋은 동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본 거죠. 자, 이거 깨고요. 스캔을 30 10 남았죠. 자, 이거 스캔 한번 뿌려보고. 없어요. 드랍시 하나 더 뽑았네. 오 마이 갓.
견제 좀 잘 들어가서 뭐 딱히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아. 그지? 멀티도 가져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사내방도 의식을 한다. 아 뭐야 이거. 펼쳐주고 탱크드랍? 갈만하죠? 이게 팔이 없어서 지금 못 찌는 거야? 인구수 팔이 없어? 인구수 짱 많이 드네. 자, 지상 병력도 모으면서 운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 뭐야? 오케이. 좋았다. 저거는 사냥에 또 시간이 끌리고 시선이 끌리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견제였고요. 그 다음에 핵 준비되고 있거든요. 이제 핵을 빵빵 쏠 수 있는 상황만 되면은 무조건 좋기 때문에 자 태우고 태우고 태우고. 아 왜 이렇게 빨리 죽어. 저 만 신고 뭐하냐. 프로브가 뺐잖아. 그럼 어디로 가? 프로브가 다시 올라올 거 아니야. 프로브가 올라오는 길목에 갖다 놓습니다. 영리하죠? 그러면 프로브가 아 나 일 복구해야지 쭈발 가는 시점에 뒤지는 거고요. 기가 막혔지? 이게 센스다. 이런 건 센스죠 진짜. 야야 여기 온다. 두 개면 막거든? 막으면 돼. 됐다. 오케이 잘 막았고 왜 이거 막으면 되잖아 친구야. 자 중요합니다 사례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못 막을 수도 있어요. 갑니다. 아 이 뒤에 깔끔한 운영 기가 막히고요 사례바. 이거 본진 쪽 들어갑니다. 아 넥서스 날아가고 있어요. 파랗게 질렸죠 지금. 화면이 파랗게 질렸고요 사례바. 자 갑니다 갑니다. 좋아요 갑니다. 자 핵떨겨요. 자 들어가고 골스 클로킹. 자 몰래 들어가서 사례바의 본진 넥서스 날릴 수 있을까요 이거. 어 캐론 캐론 조심해야 돼. 캐론 사거리 밖에서 아 기가 막히 위치했죠. 사례바 유인작전 흔들어 제끼고 산수배수. 아 일로와. 사례 반응 없어요. 아 프로브 당황해서 일을 멈췄습니다. EMP 쇼크웨이브 넥서스 날아가네요. 이걸 하고 싶었다. 이걸 하고 싶었다. 하지만 못했다. 아 탐라벤님 별풍선 28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탐라벤님. 안녕하세요.